오늘이 2018년 9월 17일 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그런 주간인데 뭐 추석하고는 별 뭐 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지, 그러니 제주도 말로는 육지라 그러는데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이주민이에요. 굳이 제주도에서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육지로 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요즘에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역시 바빴습니다. 역시 바빴고 뭘 했느냐니까 대학 3-4년차죠. 대학 3-4년차의 코딩 실습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정리 내용이 많아요. 우리 홈,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니까 우리 커리큘럼이잖아요. 커리큘럼에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다 지나서 한참 내려와서 인공지능 수업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대학 2년차죠. 그죠? 대학 2년차에서 인공지능 수업들 쭉 마치고 나면은 어디예요? 그러면은 대학 3-4년차가 됩니다. 대학 3-4년차에서 코딩을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동안 공부했던 걸 기초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코딩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코딩 실습들은 여기 인공지능 과정까지 다 마쳤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의들 중에서 제가 강의 녹화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옥스퍼드나 이런 데서 가져온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제가 한 것들은 많진 않아요. 한 5과목, 6과목 정도 제가 했고 나머지 한 20개 이상은 기존에 있는 그런 MIT나 CMU,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이런 강의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뭐예요? 이전에 코딩이죠. 사이클 JS나 하스켈, RxJS,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수업들, 데이터베이스는 몽고 데이터베이스, 몽고 DB, 리눅스는 리눅스 커널까지, 그죠? 리눅스 커널까지 공부를 마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레저나 혹은 블록체인 중거 수업 있죠? 그리고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 또 다 마치고 그리고 물리와 화학 여기 있는 수업들도 다 마쳤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다 마쳤다고 가정할 때 그때 할 실습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학 3-4년차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제 강의 제 세미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전에 있는 과정들을 다 마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공지능 수업이라든가 이런 블록체인이나 사이클 JS를 다 마치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 있는 프로젝트에 바로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아마 조만간 이 이전의 과정들을 다 마친 분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할 거라고 보고 미리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것들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뒤에 효용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일단 정리는 해뒀습니다. 정리는 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일단 코딩 주제들입니다. 코딩을 할 건데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실습 시범 시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범을 보고 그대로 여기 있는 모듈들을 이제 쭉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모듈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에너지 모듈이 이거죠. 이거 보시면은 구조를 보시면은 에너지 openac.ai 돼 있잖아요. 청정 에너지 해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경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뭔지를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how it works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죠?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아직 안 보셨으면은 에너지 사이트 들어오셔서 요 흐름, 그죠? 에너지 시장이죠. 에너지 시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재편할 것인지, 기존의 에너지는 한국전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데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그러한 생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 기술 요약이라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술에 대한 요약 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데모, 그래서 데모 실제 에너지를 판매하는 사람, 슈퍼맨은 에너지를 판매를 하죠. 판매하는 슈퍼맨과 그리고 에너지를 구매하는 트럼프. 트럼프는 에너지를 구매하는 사람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트럼프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요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코드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할 만큼 코드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MI 그거예요. BMI 인덱스, 사이클JS 코딩 실습 때 봤던 그것을 코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제가 구성을 좀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시장을 기존의 한국 전력 위주의 시장을 청정 에너지 기반의 생산 소비자 시장, 그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에너지 중에서 내가 쓰고 남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터빈, 풍력 터빈. 기존에 있는 풍력 터빈과 좀 달라요. 갈대 터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계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오픈에시.ai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코딩 실습 시범이에요. 그죠? 코드도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화이트 페이퍼, 백스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듈이 완성이 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모듈. 그죠? 기존의 한국전력 위주의 에너지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과 발력, 조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그죠? 그리고 생산 소비자,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그러한 시장 메커니즘, 그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그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한 샘플이에요, 이게. 샘플이고 여기에 이제 각종 코드들이 들어가 있겠죠. 코드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좀 정교하고 복잡한데, 근데 여러분들 읽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어떤 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존에 있는 인프라, 기존에 있는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자, 요런, 요게 샘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작성하고 있는 게 마니트리에서 은행이죠. 은행. 은행하고 화폐 발행, 증권사, 보험사, 이것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 모듈입니다. 교육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실제 코딩 실습 시범해서 요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10월 말까지는 요 세 개의 모듈이 다 완성될 거예요. 그럼 완성되면은 여기 있는 걸 보고, 아, 저렇게 코딩하는구나, 저렇게 뭔가를 바꾸는구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응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 1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걸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좀 넓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해서 요것이 다섯 가지 모듈.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오픈에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스페이스 웹, 이노베이션, SFP, 소셜 펑션 프로토콜이죠. 첫 글자만 따면 OASI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뭔지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실제로 이 모든 것들, 기존에 있는 사회와 산업의 모든 인프라를 새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 재구성하는데 이 OASIS라고 하는 이 도구를 쓰겠다는 거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새로운 형태의 웹과 그리고 혁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혁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전혀 새로운
사회 구조, 산업 구조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주 AI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에다가 이런 가상의 도시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도시의 모든 것들, 화폐제도, 은행제도, 중앙은행, 시중은행, 보험사, 신용관리, 펀더 이런 것들을 몽땅 다시로 한번 구성하는 거예요. 교통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물류도 기존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와 기존의 운전하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의 운전 시스템,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런 걸로 한번 쭉 다 대체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솔라 스트릿이라고 해서 도로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장착을 해서 도로로부터 에너지를, 차량의 주행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코딩을 하고 그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보는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범적인 시범 프로젝트도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에너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듀케이션이죠. 에듀케이션도 기존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AI 교육 도시라고 하는 도시, 가상의 도시죠. 지금은. 지금 이 가상의 도시에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스템, 교통물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시장 시스템. 그죠? 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에너지. 에너지 그래 시스템입니다. 그죠? 화살표가 좀 예쁘지 않네. 아, 예쁘게 됐습니다. 다음에 경제. 새로운 형태의 경제입니다. 기업이죠. 그죠? 기업 활동도 새로 작성해보고. 그리고 정부. 정부도 기존에 있는 정부와 조금 다른 형태의 정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정부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기존 정부잖아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정부.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한번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로 국세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만들어볼 거예요. 만들어보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병원과 다른 형태의 병원을 구성했고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다른 형태의 복지. 그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복지가 되겠죠? 의식주뿐만 아니라 지금 집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전체 주택의 90% 이상을 공공임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공공주택이죠.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 싱가포르도 같이. 싱가포르 같은 그런 방식의 어떤 시스템이죠. 주택 시스템.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도시의 전기, 뭐 상하수도, 상수도죠.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제품들의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공원, 세탁, 세탁이 얘기거든요. 세탁, 그리고 청소, 방송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마찬가지 위생도 마찬가지고 위생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와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가능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건 그냥 코딩 실습입니다. 대학 3년차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노베이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변기, 그죠? 토일렛. 토일렛도 기존의 화장실 변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식의 화장실 변기. 우리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집집마다 부엌이 있는데 집집마다 주방이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는 주방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가정에서 주방을 없애는 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굳이 가정마다 주방이 있을 필요는 있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집집마다 호텔, 5성급 호텔의 식사가 하루 3끼 배달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굳이 집에 주방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5성급 호텔 수준의 식사를 어떻게 가정마다 배송할 만한 그러한 시설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민해서 나름대로 우리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거죠. 내어서 그리고 실제 코딩해보고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라든가 로보틱스도 우리가 설계를 해보고 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 3, 4년 차의 실습 주제들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왜냐하니까 하나의 나라, 국가 전체를 새로 코딩하는 거잖아요. 한국을 예를 들자면 한국을 통째로 새로 코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쉽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쉽다고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시범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늦어도 10월 말까지나 요 시범 에너지와 마니트리와 에듀케이션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이라면 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 한번 코딩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코딩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코딩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코딩하면은 기존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샘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들, 제반 커리큘럼들을 한 20년치 분량의 학습 분량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리되어 있는 지식 순서대로 유치원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러는 다음에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요 코딩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걸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더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골격들을 팀 주피터가 먼저 밟아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맨땅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시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공원, 검찰청, 법원, 국회 이런 것들의 코드 골격을 짜놓을 거예요. 프레임을 짤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큼 완성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것 비슷하게 코드 골격,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하고 화이트 페이퍼,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문서를 다 작성해서 하나하나 다 부착을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하시는 분들은 쉽게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코딩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동작하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딱 동작하는 시스템으로서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서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제주도에다가 AI 도시, 그죠? 제주 AI 도시라는 걸 한번 건설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모듈들 다 코딩하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2년쯤 뒤에는 실제 제주도에다가 AI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시스템, 모든 설계도가 다 나오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도시는 기존의 도시와 뭐가 다를까요? 많이 다를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도시가 될 겁니다.